오늘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 교부장도 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워낙 식구가 많으시니까 예. 식구가 많으면은 많은 것만큼 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앙집권제하고 각 산림하고 차이점입니다. 뭐 여기는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중앙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태호종은 우리가 교구종무원이 25개 교구종무원 거기다가 5개 교구본사급이 5개 사찰이 있고 뭐 전부 각자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고 개인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원장님이 지도력이 탁월하셔가지고 대신 후에 많이 안정이 되고 많은 분들이 잘하신다 그러죠. 그 우리 호명 원장 스님은 지금 그 24일 날 종단 협의회에서 네. 우리 저 규정부장 스님하고 실제 총무는 그 구인사라 할지라도 네. 또 이제 활동은 거의 뭐 여기서 하고 계신데 아니 부장님들이 다 그 같이 오늘 구인사에서 오신 겁니까? 아 구인사에서 다 근무하세요? 네 여기 사 여기 네. 관문사 있는 스님들 한 네 명에서 다니면 되고. 네. 그 외에 부장 스님들인데. 뭐 총무부장님은 안 계시고. 일본 가셨습니다. 예, 부장. 우리 스님께서는. 저는 뭐 사회부장 맡고 있어요. 사회부장. 네. 여기는 교무부장. 예, 교무부장. 저기는 총무국장. 총국장. 여기는 이제 간문사 재무 총책. 아. 저쪽은 이제 교무. 교무장. 어, 원장님, 원장님 오늘 오신다고 다. 예.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오셨구나. 오늘 저 기아 손님 오신다고. 애들 다 제쳐놓고 찾아보자.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저 신도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저 건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총무원장님께서는 지난 한 20년 동안 종단의 모든 보직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로 승인 위주로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종단의 종정 컨설팅에 지명을 받으시고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도 수행의 그 길은 끊어 놓지 않고 그 수행자 위주로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뭐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간무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주지수님께서 또 총무원 업무는 총무원장님께서 지향하시는 그 길은 저희가 받들면서 신부의 업무는 저희 부장들이 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장스님이 덕이 높으시네. 예, 높으시니까 예. 여러 부장스님들이 그렇게 따라서 다 일을 다 총무원 일을 다 이렇게 예, 해 주시니까 원장님 든든하십니다. 아, 예. 오늘 우리 또 이제 뭐 부장님들이 좀 같이 오려고 했는데 예. 아직 이제 부장 임명이 아직 안 되고 해서 오늘 우리 이제 교부장 스님은 예, 이제 이 전 원장님 때 교무장을 했는데 뭐 워낙 또 교무 일을 잘 보시기 때문에 그대로 예 재임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뭐 지난번 우리 저 총무원이 그 호명 원장님이 워낙에 이제 참 이 종단을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거의 먼저 있던 부장들이 중요 직은 그대로 부장으로 모시고 제가 이제 운영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이제 찾아뵙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 앞으로는 저희들도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종단
협의회에 이렇게 협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스님께서 좀 잘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좋은 모습으로 스님한테 보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교정에서 저희들을 많이 보살펴 주셔야죠. 아니죠. 그래서 그 오늘 난 사물 조사 전에 이제 처음 이렇게 가봤는데 그 일본 불교가 거의 저 남아미타구 창건주가 꼭 당이 따로 있어요. 예, 석가모니는 안 모셔도 창건주 모시더라. 예, 전교대사. 일본 불교가 그렇습니다. 예, 일본. 예, 지금 사물조사 이렇게 모시듯이 그 이 각 종단마다 사찰이 개인 사찰이 다 있습니다. 개인 사찰 우리 태고종처럼.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주지스님이 창건한 주지스님의 이 법당을 모셔요. 그리고 석가모니 불은 안 모셔도 그 창건주는 모시. 지금 이 상월조사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법당 가서 인사하면서 보니까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뭐 어쨌든 많은 요동과 이렇게 막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학자가 너무 많아. 학자가. 예. 저 뭐 천태종 스님들은 다 전부 뭐 학자들이시니까. 그래서 그 이 불교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거 참 이끌어 나가기가 아마 힘든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태국 고흥클스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선배도 이루셨고 지금도 한국 불교 1700년 역사 속에서 태국 고흥스님이야말로 큰 그림으로 그 저희 후학들도 그 선배에 대한 존경심은 종단을 초월해서 다 함께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도 다 챙기지 못하는 걸 그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고마우시네요. 아닙니다. 예. 뭐 큰 힘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종단을 초월해서 받들고 또 그분의 높은 뜻을 길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태고 고흥 큰 스님의 학불세미나라든지 그런데 참석해서 그분의 가신 길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BTN 왔네. 지금 보우 스님의 그 다큐멘터리. 예. 다큐멘터리를 뭐 1부를 하느냐 2부를 하느냐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이 우리가 9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 종단에서 태고 종조론이라고 해가지고 종조론이라고 해서 태고 보우 원전국사의 그 이 그 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제 종조론을 연구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분보다는 종조론에 대해서 그게 이제 종조라고 하는 거죠. 불교가 이제 어쨌든 우리는 해동 불교니까 동쪽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맥을 받아왔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올 10월 달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 교수들이 연구해가지고 세미나 할 때 다시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이렇게 예. 어찌 보면은 뭐 다 그분의 맥이죠 뭐 그렇죠. 예. 예. 그분의 맥으로 다 우리나라 불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그렇죠. 주시니까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예. 그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억압을 받을 때 유교, 불교, 도교를 회통하면서 그 가운데서 불교의 우수성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학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요즘처럼 불교가 이렇게 불교가 혼미스러울 때 예. 보호스님께서 이제 오교통, 예. 구산문, 그렇죠. 이래서 이제 선방은 아홉산방, 예. 예, 구산문, 그리고 오교통이라는 종단도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예. 고려시대 때. 예. 근데 그것을 다섯 종단으로 통합을 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오교통, 예. 구산문.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정은 한 분. 예. 예. 종단을 관리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원장은 다섯 분.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단을 화합했고, 불교를 화합하신 예. 예, 분이래요. 거기서 그 성철스님이 엄청 존경하셨어요. 예. 예. 제가 꼭 개인적으로는 그 태국 보호컨 스님의 한국 불교의 선배에 대해서 꼭 한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주고 싶은 그런 학교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그 세미나가 분명히 있으실 것인가? 이, 어떻게 세미나가 될지 예. 지금 이제 아직까지 좀 늦은 바가 있는데 교수님들하고 좀 이제 그 준비 회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 총무장님께서 저희 후학들에게 뭐 조계의 큰 가르침이나 태국의 큰 가르침을 비롯해서 기독교나 태고종 세상의 모든 크신 어른들의 가르침 또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서양의 철학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역대의 큰 선지식들의 그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는 꼭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서 미래지향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저희 총무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스님께서 깊이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원장 스님 오늘 이렇게 예, 용안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희 종단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님께서 뭐 서로 협조를 예. 해야 돼요. 예. 그, 저, 뭐 저희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예. 이 태호정이 사찰도 많고 스님들도 많고 또 각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선태정의 역사는 중국으로부터 고려 의천대학부터 길지만 현재 역사는 미천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많은 것을 도움을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은 태고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종단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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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국 불교 태고종은 예. 어디에도 없던 종단이 예. 1970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과의 어떤 이런 갈등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종단이 이렇게 설립된 종단, 창종된 종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뿌리는 지금, 예, 뭐, 역사를 보면은 조선 불교 조계종, 예. 또 불교 조계종, 예. 또 조계종, 그 다음에 대한 불교 조계종, 그 다음에 한국불 태호종이 생깁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0년도에 올해 창종이 됐고, 대한 불교 조계종이 정식 명칭을 단 것은 통합 불교 조계종으로 있다가, 정식 대한불교 종교적으로 명칭이 이제 이렇게 문광부에 등록되는 것이 1972년도에 예. 저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불교 태고종이 대한불교 조계종보다 조금 먼저 생겼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한국불교 조계종으로 하려고 했으나 예. 그때는 문공부죠. 문공부에서 조계종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한국불교 태호종으로 모시게 되죠. 그래서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제 보호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갔으면 태호종은 없죠. 예, 존재가 안 된대. 마침 뭐 이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잠깐 옆으로 예, 모셔놓는 바람에
우리 종단의 어른 스님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모시고 오게 됐고, 가사 역시도 예,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사상이잖아요. 예, 그 인도하고도 다르고 티벳하고도 다르고 우리가 이 가사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또 황제들이 홍포를 하시잖아요. 예, 이 그런 의미가 이 홍색 가사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도 스님들이 왕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홍포, 항포. 예. 그래서 이 홍가사가 스님들이 중국에서는 예, 높은 분들이 모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종 모셔왔죠. 그 가사를 우리가 또 접하게 됐죠. 그게 이제 보호스님의 후손들이라고. 예. 근데 우리 불교의, 우리나라 불교의 모든 스님들은 다 그 맥이 다 연결되어 있는 예, 것이죠. 예. 아마 그 의천 대각사에 고려천 대종 개천, 그리고 태고 고우컴 스님의 선불교의 인맥을 더불어서 이제 불교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암흑길을 걷다가 1969년도에 천태종이 다시 중창이 되고, 또 71년도, 72년도 이중에 몇 년도? 지금 69년도에 대한불교 천태종이 중창이 1969년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큰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초반에 태보종과 조계종이 다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아마 큰 어른들의 이 세상에 출현하심도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 저 한국불교 태고종하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조선 말기에 조선불교 조계종,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70년도에 갈라지면서 이제 따로따로 이름이 생기 진 것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창종이 된 거죠. 예. 태고종은. 예. 근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명칭이 예. 대한불교가 앞에 붙었을 뿐이지 그 조계종은 조선불교 조계종 때나 그때나 다 똑같. 지난번에 저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또 그 이제 일제강점기 때문에 예. 대한이라는 그 말을 쓸 수밖에 예. 없었고 예. 그걸 널리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름이 참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큰스님께서 오셨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장부가 아니 제가 원장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인사를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예. 먼저 우리 큰스님께 인사 드릴까요? 사규나 규칙에 종언종법에 안 맞으면 또 스님들을 또 출가를 안 시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저 태호종이나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각종도 상당히 지금 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좀 스님 과정이 좀 힘듭니다. 처음에 입산을 하게 되면 연령 제한도 있고 어떤 청 규칙이 있는데 종 출가해가지고 3년이 되기 전에는 수계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농사를 많이 지니까 밭에 나가서 3년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 정도에 따라가지고는 5년이 될 수 있고 6년이 될 수 있고 또 종단에 어떤 법규를 또 어기게 되면은 징계를 해가지고 농사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 주경야선이라고 해가지고 대개 저녁에 좀 자고 밤 11시 되면은 선방에 들어가서 3시 반까지 정진을 합니다.
스님들. 예. 네. 그러니까 생활 과정도 또 입산 과정도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버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되게 저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예. 예, 다 그렇게 말씀들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옛날 스님들 예, 이 생활 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제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그러니까 어떤 행정 보교, 그 다음에 그 농사짓는 파트에 있어가지고 법당을 중심으로 의식 파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은 우리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예불부터 일과가 시작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짓고 각 분야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또 가장 일본으로 하는 것이 11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는 어느 분야에 근무하더라도 차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매일 하는 겁니까? 그건 평생을. 평생을? 예. 예. 그래가지고 되게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은 또 아침에 밝아지면 요즘에는 저기 땅이 보이면 일하러 갑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스님들은 3시 반에 예불하고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맡아 있는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단 11시부터 3시 반까지는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선방에 와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분야별로 업무는 달라도 예, 주경에 와서 요거는 꼭 지키세요. 그럼 말사나 행정직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자도 그 지역 말사에서는 여기만 하더라도 11시나 11시 반에 나가가지고 앉아서 차례를 하고 예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자고 밥 먹고 일과가 임합니다.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자지를 않죠. 늘 정말로 신경을 쓰고 시간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참 힘든 고행을 하시네요. 네.